옮겨 옮겨 이게 안돼 아니 영은? 아 영은 영은 됐고 다시 미쳤나봐 어떡해 와우 누든 어제 발톱 Phone rings She said to pick her up But that's a bad call Timing I don't wanna regret it When it goes wrong Yeah Well she's in my car But she's out of my league Only in my arms temporarily She looks pretty when she grits her teeth Cause her boyfriend sucks And she knows he cheats Cries on my shoulder But I can't see40km대로 내려왔어요. 아침 공복 유산소를 다녀와서 지금 요 로슈알 시리얼을 먹으려고요. 이게 칼로리가 135칼로리밖에 안 되고 당은 0.8g밖에 없는데 단백질이 17g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간단하게 저지방 우유 요거에다가 타서 먹고 이따가 1시쯤에 제대로 식단을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되게 달달하고 맛있는 간식 챙겨 먹는다 같은 느낌이라서 좋아요. 아, 저 여기 나온 거 이거 어쩔 거야. 음충사 맞아야겠어. 나 거 아닌데요? 옥수수도 맛있긴 한데 저는 요 로슈알 시리얼은 초코가 훨씬 더 맛있어요. 아니야, 얘도 맛있어. 저의 점심 식단이고요. 이거는 삶은 양배추, 그리고 오이, 스리라차 소스, 현미밥 한 반공기 정도에 이거는 소스 닭가슴살 렌즈에 돌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랠리 닭가슴살인데 진짜 촉촉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에 매운 걸 좋아해서 스리라차 소스가 또 칼로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보기에는 굉장히 초록초록해서 맛없어 보이지만 맛있다고. 쌈에다 밥 넣고 닭가슴살 넣고 스리라차 소스 살짝 해서 단백질 조금 부족할까봐 두부랑 야채 다 그냥 야채 생으로 먹다가 이렇게 먹고 맛있다. 와 49.4 이제 몸무게가 조금 잘 빠지기 시작했어요. 생리 끝나니까 진짜 이거 미치겠네. 지금 촬영을 막 끝내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닭가슴살 이거 새로 바르닭에서 시킨 소스 품은 닭 떡볶이 맛.
그리고 고구마 삶은 거, 그다음 방울토마토 몇 개랑 제가 보통은 요 닭가슴살 100g짜리만 먹었는데 여기에 뭐 두부나 아니면은 뭐 다른 단백질, 달걀도 좋고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두부까지 같이 먹습니다. 진짜 스리라차 없었으면 다이어트 못했어. 막 사실 엄청 단 디저트나 아니면은 뭐 단 음료수 이런 거는 전혀 안 땡기는데 매운 양념 막 팍팍 들어간 닭발, 마라탕 이런 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 스리라차가 있어서 할만하다. 경사가 장난이 아니야. 가자! 가라. 올라가자. 저녁은 집에서 먹는 샤브샤브. 여기 고기는 조금 많긴 한데 우선 400g 정도 앞다리살을 뜯었고요. 요거는 각종 채소 막 버섯, 뭐지? 치커리. 치커리? 버섯, 치커리, 양배추, 청경채 등등. 뭐 저는 여기 청양고추랑 요거는 저칼로리 칠리 소스라서 이거에다가 찍어 먹을 거고 계란 노른자도 하나 소스로 먹을 거예요. 우와. 야, 쟤 진짜 많은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얘가 진짜 맛있다. 얘 알배추? 우리 그냥 동시에 들어와서. 드라이는 진짜 살만해. 맞아. 아니 나는 왜 오로라지? 했는데 처음에 맛있어. 다 맛있어. 밀가루 그게 얇. 너무 맛있다. 나만 이렇게 맛있어? 너가 너무 속삭여서 오랜만에 먹었어. 아, 너무 맛있는데? 나고? 맞아. 비엔나, 프라하, 이탈리아. 재밌지 아주 그냥. 가자. 이야. 선생님 쭉 걸으세요. 뛰어. 어디? 18점. 또 1kg 정도가 맞았어요. 와, 카메라 너무 오랜만에 켜는 것 같은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짧게 언급은 했는데요. 도저히 이 얼굴이, 이 몰골이 카메라에 비추기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차마 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붓기가 조금 빠진 상태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상황 같아서 여러분께 빨리 근황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오늘은 조금 많이 근육도 움직일 수 있고 유산소를 제대로 각 잡고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여기 주변에 헬스장이 새로 오픈했더라고요. 24시 헬스장이라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PT가 100이었다면 이제는 PT 한 70? 제가 끊는 헬스장 30. 그 이 비율이 점점 바뀌어서 나중에는 PT를 아예 안 받더라도 알았어. PT를 안 받더라도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어쨌든 지금 헬스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와서 같이 산책하자, 알았지? 눈곱 좀 빼자, 눈곱. 사실은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깨끗하게
샤워실도 구비가 돼 있고 모든 시설들이 아주 세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스리라차 없이 어떻게 나 다이어트 했지? 되게 맛있겠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잠깐만 우선 먹고 빨고 괜찮아? 먹고 빨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음식만 먹고 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레시피 변형해 가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 조합이 뭔지, 본인이 좋아하는 야채 종류는 뭔지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저는 계란이랑 양배추가 섞여 들어가면 다른 어떤 야채를 넣어도 맛있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여요. 신난다. 잠을 좀 깰 겸 아침에 도착한 컬리를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별건 없고 좀 다이어트 관련된 식품들이 아무래도 많은데 우선 제 기본적으로 이런 파프리카 샐러드 하나씩 까먹기 좋아서 이런 거 구비를 좀 해두는 편이고, 방토 진짜 다이어트할 때 방토 빠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어, 생연어거든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두 알. 그리고 아침으로 잘 먹는 그릭 요거트.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노멀 알룰로스. 알룰로스가 확실히 뭐 그릭 요거트 위에 꿀 대신에 얹어 먹기도 좋고, 여기저기 뭐 스무디나 활용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컬리의 통밀 식빵. 그리고 이거는 고오나 다이어트라는 이런 냉동 도시락인데 이게 굉장히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래기 보리밥과 떡갈비, 그리고 코코넛 커리랑 갈릭 소세지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시켜서 먹어보고 괜찮으면 더 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초코 쉐이크를 먹을 거예요. 아침에 먹으면서 나름 저의 소중한 이 쉐이크를 모아두는 통인데, 근데 이거 페이퍼백 요 초코맛은 인위적이지 않고 진짜 맛있는 초코맛에 약간의 시나몬 느낌도 나거든요. 이 떡핏이 진짜 맛있다는데 그것도 얘네 빨리 먹고 시켜야겠어. 아, 근데 이건 섭취 방법에도 이렇게 물을 타먹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우유 안 넣고 그냥 물만 넣어도 되게 되게 맛있다. 근데 조금 뭐 허기지다, 난 배를 좀 채워야겠다 할 때는 우유를 넣겠지만 저는 아침에는 그냥 물 타서 마십니다. 이 시나몬 향이 전 너무 좋아요. 저는 연어 키토김밥을 만들 겁니다. 전 준비물은 진짜 간단해요. 김밥김, 그 다음에 계란 3개,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생연어, 그리고 요거는 뭐 전 추가적으로 넣는 건데 오이랑, 그 다음에 이게 또 청양고추가 있어야지 좀 맛있더라. 그리고 와사비 풀어주고,
썰린 이거 계란은 깔고요. 마라마라 황마라 물을 묻혀서 맛있네. 진짜 간단하죠? 근데 좋은 맛이라고. 진짜 맛있게 나오는데? 오늘은 좀 설레는 소식이 있어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아침부터 먹는 걸로 잘 먹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야무지게 먹고 올게요. 오늘 메뉴는 소고기 배추 말이에요. 그리고 팽이버섯 이렇게 싸고 숙주 싸고 배추 싸고 그래서 바로 찜통에 이렇게 무한 반복. 요런 비주얼이 나오네. 진짜 맛있겠다. 엄청 쪼만해졌어. 맛있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맞아. 대망의 날. 이야. 진짜 감격스럽다. 마지막 몸무게는 46.9kg.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뭘 할 거냐? 여러분, 제가 푸켓을 갑니다. 푸켓. 4월에 푸켓 가요. 그래서 제가 노래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푸켓 가요. 여러분도 푸켓 가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이 순간에 4년 동안 매일 밤 꿈꿨어. 여기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Tonight, I like to say thank you. Phone rings. She said to pick her up, but.